지난주 브리포스에 대해서 알아봤던 거 벌써 잊지는 않았겠지? UCC 슈팅 게임으로 유저가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게임인데, 그럼 이거야말로 정말 유저가 킹왕짱인 게임이로구나! 그렇다면 유저를 잘 낚아채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브릭포스의 접근성! 전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맨 처음에는 이런 맵 에디트 모드가 있다고 했을 때 진짜 맵 에디터 같은 게 제공될 줄 알았어요. 아... 이 스타크래프트 맵 에디터처럼 되게 좀 멀리서 봐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만든 이런 게 탑뷰로 이렇게? 네, 그렇게 나오는 게 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뭐 쌓는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도구 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자유도라든가 이런 데서 좀 많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맨 처음에는. 전통적인 맵 에디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이게. 맵을 만드는 게. 그 아까 전에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그 이현수 PM님이 더 테스트에 T자를 갖다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갖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따로 뭐 튜토리얼이라고 할 만한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직관적이어서 굉장히 좋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쉽다 보니까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 집중을 해서 좀 예쁘게 만들려고 더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막 맵을 뭐 미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맵을 저장을 해놓고 실제로 플레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이 생각보다 한 페이지에서 바로 띡띡띡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컨트롤을 뭐 맵 뭐 편집 뭐 해서 컨트롤을 누르면 내가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맵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냐 정도만 방에서 설정을 할 수 있고, ESC를 눌러서 저장하기, 등록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은 사실 있고 실제로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방을 개설하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또. 약간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사실 FPS 게임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더 이상 튜토리얼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고, 많이 알려졌죠. 이 맵 에디터 방식도 사실 뭐 게임 방식에서 유저들이 여기서 혼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문제는 게임의 그거를 그런 좀 속 내용물을 갖다 포장한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좀 외관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의외로 이 게임이 파츠가 다양해요. 상의 하의 외에도 이제 주머니도 왼쪽 다리 뭐 허리 뭐 뭐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좀 슬롯이 다양한데, 그게 캐릭터에 보면 슬롯 구멍이 각 위치별로 뚫려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착용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고 우클릭을 눌러가지고 아이템의 정보를 확인해야지만 이제 그렇죠. 알 수가 있잖아요. 착용해봐서 바뀌면은 아 같은 파츠구나. 그쵸? 이런 네. 파츠도 있구나. 파츠 정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툴팁은 있긴 한데 신경 써서 안 하죠, 보통. 그렇죠. 이제. 뭔가 허술한 부분이 좀 있다고, 많다고 해야 되나? 게임, 아,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곳곳에서 존재해요. 옵션 들어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옵션 딱 들어가 보면, 야, 당연히 이 크로스헤어가 잘 안 보이잖아요. 크로스헤어 색깔 변경이라든가 모양 변경하는 게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없어. 그리고 딱 가보니까 이제 언어 선택을 할 수 있는 탭이 있어요. 국내에만 이제 서비스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서도 이제 오픈했는데, 야, 이거 언어를 선택할 수 있나 보다. 딱 누르면은 한국어! 하나밖에 없어! 왜 넣는 거야? 왜? 기만당했어. 이거 그, 말고도 불편한 거 있지 않아요? 예,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어떤 섬세한 마감이 부족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도 철저히 통감하고 공감하고 야, 있습니다. 야, 또늘 꺼냈다. 자료를 자료 준비의 사나이. 게임 곳곳에서 빈틈이 보이는 상황, 구멍을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대기방이에요. 김성의 게임 개발자가 나섰다. 오늘도 어김없이 빨강 패드에는 영양가 있는 정보들이 한가득.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이게 대기방이에요. 그 팀전 대기방인데, 내가 레드 팀이야. 근데 블루 팀으로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블루 팀 보니까 빈 슬롯이 있어. 그럼 본능적으로 누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아, 블루 팀이 저 빈 슬롯을 이정을 해. 콕콕콕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헐? 안 되나 보다. 네, 안 되나 보다. 나갔다 들어와야지.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가운데 보면 좌우로 돼 있는 화살표 있죠. 양방향 화살표. 이걸 누르면 옮겨지는데. 이거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 시인성이 되게 낮은 거예요. 굳이 이렇게 조잡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누를 필요 없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빈 슬롯이 보였을 때 거기를 누르면 그걸로 이동한다. 가장 직관적인 형태거든요. 그런 형태의 컨트롤을 지원했으면은 사실 이렇게 뭔가 섬세하게 마감되지 않았다, 인터페이스적인 면에서. 이런 느낌이 덜 들었을 것 같아요. 개발할 때 어려워요? 슬롯을 눌렀을 때 이동하는 게? 최소한 이것만 누르는 것보다는 개발 비용이 더 드는데, 요거는 뭐랄까 이제 섬세한 부분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혹은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 프로그래밍적으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버튼 눌렀을 때 액션하고 옮겨지는 액션하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또 이제 140키를 내야지 이겨요.
네? 블루팀 34킬, 레드팀 30킬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플레이해요. 내가 블루팀이야? 레드팀이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블루팀인지 레드팀인지 알려면 탭을 눌러서 거기서 내 이름표를 찾아갖고 팀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되게 간단한 거고 기존 FPS에서도 혹은 RTS에서도 이런 형태의 룰을 따르고 있는 게임들이 많은데 그래도 요즘에 나왔다면 기존에 그런 유저들의 불만이 있다는 걸 캐치하고 충분히 해결시켜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블루인지 레드인지 굳이 다른 형태의 조작을 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 위에 아이디 표시 되잖아요. 아이디 달리는데 안옥적적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옥적적이 뭐냐면 나는 녹색, 그러니까 아군은 녹색, 적군은 적색 방식을 따르고 있거든요. 가장 직관적인 형태죠. 근데 팀 구분은 블루 레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군은 항상 아이디는 녹색으로 생기는데 그런데 아군이 블루냐 레드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인터페이스에서 내가 블루인지 레드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장치가 있었다면 이런 불편함이 덜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모드가 존재하는 브릭퍼스. 그럼 이번 주에는 총싸움 말고 다른 모드로 게임을 즐겨볼까나? 구석구석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이 브릭퍼스 같은 경우에는 FPS와 그리고 건설을 이렇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건설적이면서도 폭력적인 게임이란 말이죠? 뭐야 또 어중간한 게임이 안 보인다 혹시? 아니에요 네.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모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지 모드가 있어요. 일반 총싸움 게임에 칼전이 있다면 브릭퍼스에는 번지 모드가 존재한다. 상대 발 밑에 블럭을 제거해 적을 떨어뜨린 횟수로 승리가 결정되는 번지 모드. 그럼 테스트 하라! 점핑! 점핑! 에브리바디! 네. 자 그러면 G-테스터 번지 모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대. 난 살 거야. 오호 이 사람들아! 왜 이래? 왜 나만 쫓아? 난 한 놈밖에! 왜 당할 수 없지? 나는 무빙을 잘하지롱. 봤어? 나의 활약! 우후! 난 쉽게 떨어지지 않지! 이제 네. 어렵게라도 떨어지세요. 첫 번째 번지라니! 남의 잘난 척이다. 응, 잘난 척 한다고. 자기 잘난다고 되게 가만 있어봐. 우리 지금 이러면 죽어. 아니, 너무 쌓고 계신 거 아니에요, 거기? 뭐야, 난 쌓고 있고 옆에 대장! 천 박스!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거 좋다. 야, 인간이 개미같이 보여. 밑에를 다 지워놨지. 아벨탑을 쌓길래 밑에를 다 지워놨어. 우후! 죽어. 여기서는 낙사해라. 실족사해라. 그래. 죽으라고. 비버. 아야. 집요하게 쫓아다니지 마. 바닥을 못 봤네. 아니, 쟤는 방방 뛰어다니냐고. 죽자! 뭐야 이거 땅이 너덜너덜해. 이게 뭐야? 깔아놔야 되겠어. 위험한데 이제? 난 안 깔아. 나 없애기만 할 거야. 재미없다. 핑키 내놔. 레나. 가만있어. 나는 전사 날개가 있지롱. 빨리. 쓰고 싶어. 나도 날개가 있지롱. 안 보여. 연막이야. 혼자 있는 거 아니지? 연막 작전 쓰지 말라 그랬죠? 제가 내려왔을 때쯤 땅이 없어지게. 이거 비열한. 내려왔을 때쯤 땅이 없어지게. 이거 비열한. 왜 자꾸 떨어져 죽어요? 창피하게. 미안해. 야 높은 킬 얼마나 아니 나는 지금 제 발밑에 브릭이 계속 없어지는 거 봐서 저를 좀 따라오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뒤에 어딨어? 지금 나를 또 쫓아오고 있어. 누구야? 누가 지금 내 근처에 블럭을 계속 없애고 있는데 저게 어딘지 파악할 수조차 없습니다. 바닥이 아니라 위지. 형 기자님이 위에서 아주 그냥 조종을 하고 있어. 굉장히 나쁜 사람이군요. 네. 뭐야 이거. 깜짝이야. 뭐야. 누가 날 떨궜어. 누가 날 떨궜냐고 지금. 내가 죽일 수 없다면 내가 죽지 않겠다. 나도. 하늘 끝까지. 어떻게. 저 바벨탑부터 없애야 되겠네. 동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벨탑. 저 바벨탑이 근데 문제는. 깨워봐. 아깝다.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뭐야. 무슨 1등 하려고 하지 마요.
비주얼을 담당하는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점수 높아요. 아 그래요? 좋겠네. 좋겠다. 전자랑 잘해서 좋겠다. 어떻게 좋겠다. 와, 전자랑 만드는 사람들보다 잘해서 좋겠다.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이 게임의 핵심은 맵 제작인 것 같은데 어디 G-테스터 4인방의 생각을 한번 우리 모두 들어볼까나? 브릭포스의 컨텐츠! 제가 생각하는 브릭포스의 컨텐츠는 맵 만들기가 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최고의 장점이자 그게 최고의 강점이자 그리고 한편으론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맵을 굉장히 다양하게 누구나 맵 제작자가 돼서 그거를 올리고 순위에 올라가고 서로 투표해주고 서로 포인트로 구매를 해서 즐기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큰 콘텐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유명한 맵 제작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도 할 그쵸. 것이고 그래서 그 UCC라는 것을 장르명에다가 직접적으로 표방을 그렇지. 하고 있는 거죠. UCC, 유저가 직접 참여해서 맵을 만드는 거니까요. UCC 콘텐츠 내지 UGC 콘텐츠는 이 온라인 게임 업계에서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여태까지 성공 사례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실제로 제가 만들었었던 아스트로 레인저에서도 그 유저가 직접 불렀던 곡을 우리가 노트 찍어서 만드는 UCC 컨텐츠를 기획한 바 있었습니다만 네. 철저하게 실패했죠. 유저가 안 하고 기획자가 직접 부르고 네, 아무도 그렇죠. 신청을 안 했고 네. 쓸만한 곡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제가 직접 노트를 찍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어쩌다 이런 마주친 네, 자료가 나오면 좋을 텐데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그때 저희 그 아스트로 레인저를 만든 회사가 그 경영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때 네, 언제냐면 그렇죠. 전 국민을 강타했었던 원더걸스의 텔미가 나왔을 때 와. 그때 저희는 텔미의 음원을 살 수 있는 돈이 금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텔미를 노래방 가서 부르고 네. 제가 직접 노트를 찍어갖고 유저들이 플레이하게 해서 네. 업로드를 했었지만 상당히 수치스러웠습니다. 왜냐면은 그와 같은 날 T3 엔터테인먼트의 잘 나가는 리듬게임 오디션에서는 정식 텔미 음원을 사서 텔미 노래가 텔미 음악 음원이 서비스되고 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텔미 텔미 키도 많이 안 누르잖아요. 텔미 키도 아직 기억이 나요.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이거예요. UCC가 정말 이론상으로는 완벽해요. 이론상으로는 개발자들이 못 만드는 컨텐츠를 갖다 네. 유저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만들면서 하면은 컨텐츠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자생적 컨텐츠 있죠? 혼자서 살아나간단 말이지 그렇죠 그게 될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이상적일 뿐이야 그것은 진짜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게 정말 많은 유저들이 즐기지 않는 한 그런 UCC 컨텐츠가 초반부터 자생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스타에도 보면 이렇게 맵 에디트 기능이 있었으니까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도타라든가 워크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도타라든가 이 AOS 장르의 시작이 거기서 유즈맵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는 그 LOL도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해 아까는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스타크래프트 같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되려면은 UCC로 떠가지고서 유저들이 많은 게 아니라 반대여야 된다는 거죠 유저들이 많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그게 UCC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생력을 가지려면 절대 인구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절대 인구수가 기본적으로 이 게임이 UCC 콘텐츠가 없더라도 자생할 만큼의 유저들이 충분히 쌓여있고 그 유저들이 할 게 없을까 할 때 UCC 콘텐츠 제공해야지 이제 그게 플러스를 내고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 마련인데 이 게임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자 우리 놀이터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놀이터도 만들 수 있고 놀이기구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옆에 테마파크는 이미 모든 게 완전히 갖춰져 있어가지고 애들도 많고 시끌벅적하고 저기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원에서 내가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서 거기를 가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안을 두는 거는 사실 FPS로만 활용이 되는 맵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 모드나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다른 게임들하고 차별화되는 내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서드아트가 당장 때려치고 브리프스를 가야 될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재미있는 게임 모드 내지는 요소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애매하잖아요 배틀브릭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5분간 맵을 만든 게 이후에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저들한테 좀 피로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또 맵 만들어야 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조금 특이한 거 하면 번지 그쵸? 모드 같은 경우에 조금 신선하기는 했는데 재미있어요 네 신선하기는 했어요 하다 보면 재미있는데
아 이걸 하고 싶어서 브릭포스를 하러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은 전 안 들어요. 상대편 적이 어떤 액션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잘 안 돼요. 봤을 때 아 얘가 지금 저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저쪽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학습하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FPS라고 그러면 얘가 뛰어가는 방향하고 관성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아 어디쯤을 공격하면 되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장난감이 막 와 빙판 위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니까 사실 기존 FPS에서 이제 미니게임 형태로 즐기던 칼전 정도의 위상이라고 지금 번지 모드를 생각하면은 썩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번지 모드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재밌어요. 이 브릭포스에서 그렇게 킬러 콘텐츠를 내세울 만한 게임 자체를 캐리할 정도의 힘까지는 없어요. 오늘 할 만한 모드가 있냐라고 하면은 하나같이 뭔가 조금 약간 좀 부족하다. 되게 아쉽다라는 느낌. 지금까지 브릭포스에 대한 G테스터의 평가를 들어봤다. 그럼 그 마지막 최종 평가만이 남아있는 상황. 과연 4인방의 점수는? 브릭포스는 블럭 장난감 같은 게임이다. 예, 블럭 장난감은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가지고 노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재미가 천차만별 달라지는 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릭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블럭 장난감 같은 게임은 앞으로의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꾸준한 업데이트로 확장성을 좀 키워나간다면은 계속 좋은 게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2점, 접근성 4점, 그리고 콘텐츠 2점 드리겠습니다. 브릭포스는 양날검이다. 적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예리한 칼날을 가졌지만 동시에 그 칼날로 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양날검처럼 맵을 제작해서 FPS로만 즐긴다는 부분이 콘텐츠의 볼륨을 제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FPS를 선택을 했다면 FPS의 재미를 좀 더 극대화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2점, 접근성 4점, 콘텐츠 3점 드립니다. 브릭포스는 종합 선물 세트다. 종합 선물 세트 받으면 물론 기쁘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살펴보면 하나하나는 뭐 다 갖춰져 있긴 한데 큰 만족도를 주지는 못한다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모드를 즐기는데 뭐 하나 특출하게 완벽한 만족도를 전달한다 이런 것이 없는 2%의 아쉬움,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2점, 접근성 3점, 콘텐츠 2점 드리겠습니다. 브릭포스는 샌드박스다. 어린아이들이 모래상자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듯이 브릭포스는 건설이라는 개념을 통해 샌드박스의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존 패키지 장르에 유사 게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의 포인트는요, 비주얼 2점, 접근성 3점, 그리고 콘텐츠 3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말처럼 그리고 저희들의 평가처럼 G테스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브릭포스를 좀 즐겨보시면 더욱더 재미있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오늘 평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